둘이 인연이 아닌데 둘이 같이 갈 합이 아닌데 일을 해놓잖아요. 그럼 어디서든 문제들이 어디서든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문동 애기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비가 보이나요? 카메라에? 이렇게. 아, 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서 예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초코님들이 가끔 저한테 주로 오는 선물은 이제 간식들, 초콜릿류. 아. 이제 맛있는 디저트 이런 간식들이 많이 오는데 간혹 애기씨 선물 9대 가끔 제 집은 선물 1 와요. 이럴 때 이제 핀이나 이런 거 브로치 이런 거 한복에 어울릴 만한 거 주시는데 솔방솔방 예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주제가 우리 그 이제 뭐 인연 뭐 부적 뭐 그러니까 재회 부적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초코님 들어보셨나요? 재회란 말은 꼭 영적인 세계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재회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네. 연인 부적 뭐 이런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끊어진 인연과 네. 이 끊어진 상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짝사랑하는 상대방이나 좋아하는 상대방하고 이제 좀 부적의 힘을 빌려서 연인으로 발전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끊어졌던 상대하고 또 재회를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연인에 관련해서 하는 상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깐 여기서 밑에 좀 써주세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를.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해요. 우리가 갑자기 꽁트 느낌으로 우리 부부인데 부부인데 집안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게 안 맞아서 충이 생기는 사람들 그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기운을 좀 걷어주거나 이게 한마디로 뭐 치성이나 굿 이런 건 하죠. 근데 이제 연이 재회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혹 그런 힘듦을 겪고 떨어졌지만 어차피 만날 사람은 재회 안 해도 만나요. 근데 이제 재회를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좀 끝이 보이지만 다시 잊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재회에 성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혼에 꼴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둘이 인연이 아닌데 둘이 같이 갈 합이 아닌데 일을 해놓잖아요. 그럼 어디서든 문제들이 어디서든 생기더라고요. 아. 지금 당장 생기냐? 뭐 지금 당장 생기는 일 같은 경우엔 예시는 일에서 붙여놨는데 이제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또. 딱풀의 효과가 얼마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딱풀이 조금 그래도 또 오래 갔어. 결혼까지 갔어. 그래도 어차피 둘이 같이 못 간다 그러면 같이 갔는데 뭐 애가 생겼는데 그때 가서 또 이혼을 한다거나 더 안 좋아지네요. 더 뭔가 끝이 더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지향하지 않고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은 이런 거네요. 뭐 부적이든 뭐 비방이든 굿이든 치성이든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붙는 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왜 이런 걸 하시냐? 너무 간절한 거.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순간만 막 너무 힘들고 왜 이별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하면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 잃어서 내가 정말 막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너무 힘들고 세상 모든 노래가 내 얘기였고 너무 막 괴롭고 진짜 왜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가 다른 사람들은 아유 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 얕은 사랑을 해봐서 그래 라고 하지만 진짜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넘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훗날 또 헤어진다 할지언정 내가 지금 안 보면 죽겠는 거야. 지금 이 사람하고 무언가가 안 되면 너무 막 숨이 막혀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충고가 안 들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더라.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거라고 다 먹히냐 효과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예시를 들어서 나하고 인연의 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아, 뭐 내가 다시 손을 보든 뭐 다시 잘라서 이어 붙이든 모시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해볼 그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나하고 사귀고 싶다고 내가 구슬해. 안 되죠.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다 붙여질라나? 어. 그것도 우리 그것도 똑같아요. 그 성형 수술도 하면 다 예뻐지는 줄 아는데 해도 안 예뻐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얼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내 얼굴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과한 예쁨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 키가 157인데 키를 180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뭐 키 늘리는 수술이 있다고 쳐도. 근데 이렇게 비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저를 제가 성형외과 찾아가서 제일 잘한다는 성형외과 찾아가서 정우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안 되죠. 아, 그쵸. 정우성은 안 나오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쵸. 그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이어붙일 수 있는 기미가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그런 효과도 좀 먹히는 거지. 내가 싫다고 내 혈액형 바꾸고 싶다고 굳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근본적인 게 바뀌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야박할 수 있어요. 어차피 끊어진 인연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그런 걸 해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전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더 받아들이는 거고 역행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근데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아요, 선녀님? 제가 노력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노력해도 일반 사람으로 못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팔자에서 내가 선생님이야. 그럼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있고 최소한이 있고 내가 연예인이야. 그럼 최대치가 있고 이게 있고 갈 수 있는 거 안에서 노력으로 좌지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 인생에서 이 인생 살고 싶어는 안 돼요. 그러니 이걸 역행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연에 대해 상담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다 네. 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하죠. 이 지금 요 시기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재회 인연 이런 거 말고 결혼하기 전에 합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아. 그럴 땐 언제냐면요. 이쪽 집도 이런 기운이 많아. 신의 기운이. 그 여성분도 조상 기운도 너무 많이 타. 근데 남성분도 그래요. 보통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근데 가끔 기운이 센 사람들은요 이걸 융화시켜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문제가 없고 둘은 괜찮은데 이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티격이 생겨요. 왜냐하면 보통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생각할 때 세다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 파란색을 섞어놔야 문제가 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운을 좀 섞어주는 작업을 한다거나 이것도 둘이 결혼할 팔자고 이것만 개선을 하면 잘 사니까 하는 거지. 결혼을 할 상대가 아니야. 그럼 안 하죠. 완벽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 중점은 사람의 합을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건 도움을 드리되 아닌 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선임의 그쵸 제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MBTI를 보면 그때 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T예요? T와 F를 공존하더라고. 저는 T를 부정하시는 거 아니죠? T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F인 사람이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요 T를 부정하고 아니, 싶어서 부정이 아니고 근데 상담은 T로 해줘야 돼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너무 안쓰럽겠다 뭐 하겠다 이게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해줄 건 해줘야 되고 근데 그래도 감정 공감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게 공존하는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